컹컹 나버렸네. 아, 근데 참. 지금 법원에서 동급이 아니라 동종 배탈 비용이고 연식을 감안할 때 물어봐서 선택을 했고 이제 곧 차를 받습니다. 저도 이제 후기를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네, 저한테 한 통 알았어요. 저는 네. 어디서 하나도. 네. 10시다.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팀이 11대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조정석이 불러준 슬기로운 의사생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서 좋아 좋아였습니다. 주말용 씨가 가수로 데뷔한 이후에 우리 제작진도 주말용 씨를 많이 보호하려고 하죠. 네. 네, 노래를 길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점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바로 전주로 엎어버리죠. 자, 미래의 슈퍼스타 신인 가수 주말용 씨에게 응원과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문자 미니 보내주십시오. 홈페이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성 살롱에서 처음 뵙고 많은 여성시대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이시죠. 별똥별 아줌마 이지유 작가님.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여성 살롱의 문을 열고 만나볼까요? 아, 뜨거워. 와서 나들이도 많이들 나오신 듯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부터 서초, 오산부터 남사까지 총 11km가량 답답하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안성휴게소, 수원, 또 양재부터 반포까지 12km가량 비슷한 수준의 정체입니다. 강원도는 영동고속도로 현재 가장 밀리는데 강릉 쪽으로 용인부터 양지터널 구간 어렵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는 원주 방향으로 초월 라든부터 동곤지암 구간 제속도를 보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아직 밀리는 곳은 없는데 강촌 부근 1차로 추돌사고 확인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주말 안전운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잠시 후 11시 5분부터 6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가 방송됩니다. 일요일 아침에만 문을 여는 여성시대 여성살롱.
지난번에 왜 은하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태양이 지금 있는데 우리 은하가 매우 거대한 이렇게 자전을 해서 이만 어깨에 자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은하도 가만히 한 눈이 산다는 옆에만 운영 중단된 거죠? 캠핑장만. 네, 그렇죠. 네. 캠핑장 운영이 중단되고. 아까 여기 오다가 다른 분들. 운영 중단됐네. 한번 가버렸는데. 저희도. 여기 숲을 보고 온 것 같기도 한데. 물 마시면. 물 이 정도 차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평일에는 캠핑장 운영을 안 해서 평일에는 저희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주말에만 그러니까 공원 손님들이 그래서 네,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어요. 예. 가서 앉아서 먹을 때가 거기 이제 자전거 도로는 좀 언덕배기 위에 거기에 의자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나가서 앉아서 먹어야 네, 되겠다 시원하게. 약간은 조그만 테이블 짓고 해서 힘들어라.